여기는 유신 의무부대원 전원 응답바람. 대장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신호가 여기서 가까워. 벨비, 난 대원들 신호 쪽으로 가볼게. 너희가 적들을 맡아줘. 알겠어. 난 반대 방향으로 벌거스 신호를 쫓아볼게. 그런데 여기는 대체 뭐하는 곳이야? 사방이 생체 조직으로 덮여있잖아. 그것도 아주 제멋대로. 생체 조직 세포 구성은 부하 시설에 있던 유기물 원료와 같아. 하지만 뭔가 급격하고 과하게 분열된 양상이야. 사람으로 치면 악성 종양 같은 느낌이지. 그게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어. 위쪽 부하 시설은 이런 악성 세포가 자라나지 않게 병사 생산에 한계를 걸어둔 흔적이 보여. 하지만 생산 한계를 풀어 유기물을 한계까지 배양시킨다면 이런 악성 종양이 급격하게 퍼질 수 있지. 즉, 벌거스가 이 시설에서 엄청난 병력을 한꺼번에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아. 아, 그쪽 정보도 최대한 수집해야겠네. 계승자 부대, 들립니까? 지상에서 아르케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상태 보고 바랍니다. 사령부, 현재 교단 본거지에서 대규모 병력 생산 설비를 찾아 조사 중이다. 실종됐던 의무 부대원들도 발견했다고 알림. 벨비, 들립니까? 아르케, 신호 상태. 사령부, 통신 확인 바람. 너무 깊은 곳이라 통신 연결이 불안정해. 보고할 시간에 임무를 서두르는 게 좋겠어. 빈스, 그쪽 위치를 확인했다. 가족들은 곧 지겹도록 볼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 젠장, 저리 비켜 이 자식들아! 주변에 붉은 용액이 있는지 찾아봐. 아무래도 벌거스 생체만 인식하던 장치 같은데 종양 때문인지 피할 식별이 고장난 것 같아. 발만 담그고 있어도 문이 열렸어.
혹시 함정 해제 방법도 알고 있어? 미안, 내가 진리의 교단은 아니라서. 그냥 조금 물이라도 밟고 가야겠군. 조심해, 시설 전체가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아. 내가 지나온 길도 마찬가지였어. 유진, 그쪽 상황은 어때? 부대원들은 발견했어? 계속 접근 중이야. 미나가 모두 같이 있다고 했으니 통신 지점을 따라가면 전부 만날 수 있을 거야. 아까부터 대답이 없긴 하지만 생명 신호는 전달되고 있어. 망할놈들, 대장을 이렇게 고생시켜? 다시는 나 없이 나가지 말라고 혼내야겠어? 그냥 내가 다 업고 다녀야겠어. 내가 증인이다. 그 약속 꼭 지켜. 장치가 있을 텐데 그거 냅다 쏴버리면 될 거야. 그보다 이 녀석들 왜 응답이 없는 거야? 미나, 빈스, 제발 다들 응답해! 잠깐, 대체 뭐야 이건? 유진, 그러니까 이게 그... 벌거스 육체를 생성하는 배양기관이야. 위쪽 부하시설에서 안정화 장치를 제거한 형태지. 이 정도 규모라면 정식 설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병사들을 찍어낼 거야. 벨비, 잠깐 나 좀 도와줘. 여기 있는 유기물 저장 탱크를 까보면 원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가늠할 수 있어. 그럼 병력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어림짐작이라도 가능해. 저기 아래에 있는 보조 탱크들을 확인해줘. 부탁할게. 사방에서 벌거스가 깨어나고 있어. 조심해! 유진, 의무 부대원들도 찾아야지. 너도 어서 내려가. 지금 이걸 빨리 분석하지 못하면 결국 알비온 모두가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거야.
사령부는 적 규모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어. 여기서 생산된 병력은 현재 추정치로도 인류 20배가 넘는다고! 빈스! 다들 가까이 있는 건가? 제기, 더럽게 단단하네. 이 망할 탱크!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줘. 곧 갈게!
움직여. 석돌이다.
가볼까? 내 쉴드!